예. 그 나라의 정의는 검찰과 사법부에 있습니다. 검찰과 사법부가 썩어버렸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의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정관예우에 의해서 가진 자를 대변하는 검찰과 사법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나서서 적폐 청산하는데 앞장서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순서는 백병임 회장님께서 발언을 해 주시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롯데 회장이신 누군모 회장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김천 함성으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롯데 갑질 피해자 유근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항공 갑질 잘 알고 계시죠? 대한항공보다도 더 악질적이고 교활한 일본 기업 롯데 갑질이 얼마나 심각한지 제가 3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만. 저희가 지금 피해자 연합회가 조직돼서 롯데를 고발하고 언론을 고발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악랄하냐? 롯데는 농민의 쌀값을 떼먹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피땀 흘린 농민들의 쌀값을 떼먹었습니까? 그 다음에 하드급 업체 롯데건설은 인건비를 떼먹었습니다. 인건비를. 노동자의 인건비, 이것이 우리의 생존권입니다. 그 다음에 롯데마트, 롯데마트가 우리 농민들의 돼지고기를 갖다가 생산한 돼지고기 값을 떼먹었습니다.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은 임직원들이 밥을 먹으면서 밥값을 떼먹었습니다. 자기들이 배고프다고 먹은 밥값을 50%만 내고 떼먹었습니다. 또한 롯데슈퍼 영세 과일업자가 롯데슈퍼에다가 납품한 과일값을 떼먹었습니다. 이렇게 롯데는 계열사가 모두 갑질해서 농민들의 쌀값 떼먹고 인건비 떼먹고 밥값 떼먹고 과일값 떼먹고 고기값 떼먹고 이게 롯데그룹의 번지는 것입니다. 지금 롯데의 급총수 신동빈이가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신동빈의 최순실의 증인으로 나와서 하는 말이 박근혜와 단독 면담할 때 면세점 봐달라고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둘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둘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밝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롯데그룹의 오늘의 현실입니다. 일본 기업 롯데는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모두 경제 강탈해서 죽이고 있습니다. 반드시 일본 기업 롯데를 청산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산하자! 예, 구호 한번 외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주 박살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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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폐 청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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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하죠!